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간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제19회 회룡 시니어 축제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렸습니다.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의정부 광명비전센터에서 의정부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펼치는 축제 제19회 회룡 시니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니어 모델이 멋진 런웨이 워킹으로 예술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의정부의 유명 진행자 이영춘 교수의 진행으로 그 활기가 더해집니다. 평생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고 닦았던 재능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예술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힘차게 이렇게 활동하는 어르신들로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을 받는 나약한 이런 어르신들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세상이 지역사회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대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이렇게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은 어르신들과 축하객으로 북적입니다. 2023년 한 해 복지관에서 배우고 연습한 기량들을 무대 위에서 한껏 뽐내보는 시간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배운 악기 연주, 노래 등 무용, 다양한 준비를 했던 무대의 어르신들 생기가 넘칩니다. 제가요 무슨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고요. 열정이 막 살아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무대의 어르신도 관람객 어르신도 즐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끝없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연기방송 정우선입니다.